뉴스버스 단독 기사였습니다. 단독 기사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정보원이 안보 범죄 등 대응 업무 관련 규정을 이제 시행령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대통령령으로 만들려고 했었고 이 시행령에는 재판 중인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의 수사 기록까지 다볼수 있도록 해놓은 거였습니다. 국정원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 지금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한 이후에 국정원에서 이 조항을 이제 빼겠다고 한 겁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수사 재판 기록 열람 복사 등의 권한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한 제6조가 문제가 됐는데 6조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김무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밝혔습니다. 시행령 제6조는 국정원이 안보 범죄 대응 업무 관련해서 대응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불기소 불송치된 사건 전부 법원과 각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원이 이 조항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내년 1월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수사권은 없지만 자기네들이 준 정보를 이용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면 왜안 되는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는데 국정원이 수사기관의 이 자료들을 볼수 있고 재판 중인 자료까지 볼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재판부 사찰 혹은 재판부 뭐 사법권 침해 그리고 수사권 침해 뭐 이런 이제 논란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러면 법을 어떻게 믿냐?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하지?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도하지 않았다면, 이 시행령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은 제대로 아무도 몰랐겠죠. 뭐 SBS나 몇 군데에서 이제 이 내용을 단독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이 시행령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본 건 아니었고, 그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정도가 이제 이 시행령에 담겼던 그 단독 보도가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보도하고 나니까 국정원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것이죠. 근데 저는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시행령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된게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고 한 달이 넘도록 유관 기관에 이제 뭐 검찰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법무부라던가 여러 기관들의 문의를 할수 있는 그 협의를 할수 있는 혹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다가는 이제 사법권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그 법원에다가는 마땅히 뭐 하나 물어보지 않았던 게 일단은 저희가 찾았던 하나의 문제점이었고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검찰, 경찰, 수사 기록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견을 조회하는 기간 동안 경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걸러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를 한 이후에 이 조항을 바꿔서 혹은 삭제할 예정이라면 이전에는 그러면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것인가? 물론 저희가 취재할 때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뭐 돌려서 우회적으로 하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법적 권한까지 확보하려 했던 여러 이제 정황들이 보이는데 결국은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이 내용은 이제 빠지게 됐다. 이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국정원의 시행령이 문제가 되는 이유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게요. 어제도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국정원 발인 것 같은데 이제 반국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 예, 이런 단어가 딱 찍힌 보도가 나왔는데, 이 반국가 세력이 누굴 겨냥하고 하는 거였냐?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을 크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다. 어제 기사들이 그렇게 나왔죠. 단독 기사로. 그러면 이 국정원의 시행령대로라면, 국정원의 시행령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경우에 국정원에서는 수사 기록도 볼수 있는 거고요. 재판 중인 자료도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판 중인 이 사안,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기타 관련자 다볼수 있는 그런 조항이었던 거예요. 시행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 영감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매해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400만 명 정도 되는 그 상황에서 참고인, 증인, 뭐 기타 관련자까지 보게 된다면은 사실 그 사람들의 주변인들을 다 보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 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국정원에서 자료를 보고 싶으면 다볼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댓글에 이제 왕을 모신 건가요? 뭐 이런 것도 써 있는데, 그 다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 연구관들을 두고, 아, 너희는 집현전 학자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집현전 학자들처럼 뭐 국민을 위해서 연구하라, 뭐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수사관들이 얘기해 준 것들을 좀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 왕을 모시는 학자들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그 뒷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왕을 모시고 있네, 왕을 모신 건가요? 얘기를 주셔갖고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이 조항은 이제 사라지게 됐고, 이 조항, 그럼에도 저희는 계속 요 내용들을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이 조항, 이그 수사 기록, 그리고 재판 기록을 볼수 있다는, 재판 중인 자료를 볼수 있다는 요 조항은 사라졌지만, 수사기관의 국정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사를 하는 동안,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국정원 직원들이, 그러니까 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개 재판이니까 국정원 직원들도 이 재판에 들어와서 볼수 있겠죠, 당연히. 다만, 수사 중인 상황, 피의자도, 자기가 수사를 받을 때, 혹은 이제 고발인도, 고소인도, 자기들이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때 참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국정원이 어떤 권한으로 이 수사를 할 수, 수사하는 그 기관에 이제 파견이 돼서 참석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조항을, 시행령을 만드는 그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들이 파견이 돼서 검사들이 참석한, 관여한 가운데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항, 사실은 이게 되게 지금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고, 저희가 지금 보도하고 나서 뭐 크게 이제 더 확산되진 않았지만,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앞으로 이제 이 수사기관의 수사 동안 참석하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도 한번 참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아무런 아니면 반발이 없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록을 여태까지 통째로 보여준 적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밀행성,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치 이제 그 야수가 사냥하듯이, 예, 야수가 사냥하듯이 조용히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을 확 드러내는 게 검찰의 수사의 여태까지의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뭐 진행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기 전에 언론 플레이부터 하고 나서 수사를 뭐 밀어붙이는 걸 보면, 이 검찰의 수사도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사를 계속 밀고 나가는 거는 특수부밖에 없는 것 같고, 검찰 내부의 다른 인원들, 다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국정원이 수사 기록을 통째로 볼수 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